이제? 이번에 2주년이라고 이렇게 선물 주신. 아, 여기 그 시그니처 소스잖아요. 아, 흑임자. 네, 형. 그 후드. 그거 얼마예요? 이거? 이거 아마 한 5-6만 원대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어? 에? 괜찮지 않아? 요즘 이런 니트 후드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가격도 왈마리요. 사실 요즘 옷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아, 좀 이런 거 좋은 가격대 아이템이 좀 많이 나와서 좋겠어. 나도 너무 비싸니까 콘텐츠 하기도 힘들어.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시장 조사를 하려고 패션이 모여있는 그런 곳들을 자주 가보고 있는데 유독 많이 보이는 신선한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봄이나 가을만 되면 이런 후드가 달린 아이템들을 많이 착용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후드가 달린 후드니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좋아하시는 브랜드 공홈 한번 가보세요. 막 너무 스트릿한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면 이런 니트 후드 하나쯤은 전개하고 있을 텐데, 저도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런 후드 니트들을 많이 착용해봤지만 이 원사의 전환만으로 스타일링을 했을 때 보여지는 그 특유의 무드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이 후드 니트라는 게 그 후드 패턴 잡기가 정말 쉽지 않고 원사의 로스가 꽤나 많이 나오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단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좋은 가격대의 후드 니트가 수월해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후드뿐만 아니라 니트 자켓, 핫부 집업 등 가격 대비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니트 웨어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핫지 후드 집업 니트, 조심스럽게 이번 시즌 니트 원사를 사용한 후드 아이템 중 가장 합리적인 아이템이지 않나 싶은데, 원단이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신축성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착용 시 몸에 감기는 피팅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아쉽게도 울을 사용하진 않고 신축성이 좋은 PBT 원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울과 굉장히 비슷한 터치감을 느낄 수 있었고 관리도 정말 편했습니다. 하지만 울 원사 특유의 그런 포근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겐 조금 아쉬울 순 있겠네요. 아무튼 2웨이 지퍼를 차용해 좀 더 폭넓은 스타일링을 가져갈 수 있었고 당장 단품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소비 리스트에 적극 반영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하프 집업 카라 니트는 7게이지의 두께감으로 좀 더 보온성이 느껴지는 그런 니트 웨어였는데, 보통 이런 두께감이 느껴지는 니트는 실루엣이 굉장히 투박하지만 이 아이템은 두께감에 비해 아웃핏이 굉장히 웨어러블하게 연출됐고 하프 집업 형태라 스타일링도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헤라시, 사시, 오베라시 등 고급 편집 기법들이 사용돼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보여지는 무드는 전혀 가벼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은 쌀쌀해지는 날씨를 대비해서 지금 가장 합리적이게 소비할 수 있을 니트가 되어주지 않을까. 마지막은 디자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크롭 카라 니트. 이 아이템은 니트 웨어지만 가디건이 아닌 자켓의 형태로 풀어내 후드 니트와 마찬가지로 원사의 전환만으로 굉장히 재밌는 무드를 만들어냈는데, 다른 니트 웨어들과 마찬가지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원사의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웠고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고 미니멀한 특유의 테마가 느껴진다랄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뭔가 자켓의 영역이 크게 느껴져서 겨울 아우터의 이너로는 녹이기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은 지금 당장 단품으로 활용할 이제 아우터를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요즘에 옷값이 진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 패턴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뭔가 시도해보지 않은 아이템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소비를 해보는 거, 거기서 만족하면 좀 더 빡센 아이템들도 사보고, 물론 이런 무조건적인 소비가 정답은 아니지만 결국 경험을 해봐야 좋고 나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일단 저는 만족이니까 필요에 따라 경험해보세요.